네, 전준비 씨 여성시대 돌아왔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 곁에는 기억해야 할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는 인문학 사사건건 핵인싸 시간입니다. 자, 주목해야 할 단어 하나를 놓고 다양한 시각으로 들여다봅니다. 오늘의 핵인싸 교수님 오늘은 뭘까요? 예, 두구두구두구두구. 예. 핵인싸가 사실은 이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네. 핵심 키워드로 인문학을 좀 들여다보는 건데 네. 이제 요즘은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래. 반복되잖아요. 네. 너무 블랙홀이야. 예. 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5월 21일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죠. 부부의 날이잖아요. 네. 혹시 진영 씨 5월 21일이 왜 부부의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둘이 하나가 된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21일. 네. 진짜 예.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그렇지. 네. 얼마 전에. 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5월 21일이 뭐 사건은 아니지만 네. 또 부부의 날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어서 부부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좀 무거운 얘기보다는 가볍게 부부의 어떤 관계. 좋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좀 떠올려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요즘 친구들이 하는 얘기 중에 츤데레라는 용어가 있어요. 츤데레? 예, 예. 이게 정확한 뜻이 뭐예요? 츤데레 츤데레 많이 그래, 쓰긴 하는데. 일본어예요? 예, 일본어인데요. 아. 친친은 살갑게 군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따뜻하게 친친. 구는. 네. 친친? 친친은요. 좀 네. 쌀쌀맞게 군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데레데레는 부드럽게 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차도남? 예, 그러니까 겉으로는 쌀쌀맞게 굴지만 마음은 따뜻한. 이런 남자들을 뭐 친데레 그래서 대표적인 사이즈. 그 표현법이 오다 주었다구나. 아, 예, 그렇죠. 네. 필요하면 쓰던가. 그렇죠. 그런 거. 예. 뭐, 오다 주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나의 남편 그리고 아내는 어떤 사람이지? 뭐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친데레의 반대말이 얀데레거든요. 이제 반대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안은 속은 쌀쌀맞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츤데레가 좋을지 뭐 얀데레가 좋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 남편 그리고 아내는 어떤 사람이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츤데레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조금 일본어니까 네. 좀 편하게 바꿔서 하면 궁합? 부부간에? 아하. 네, 궁합이 잘 맞는가? 이런 네. 걸 한번 떠올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좋은 성격 과 잘 맞는 성격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좋은 성격이 잘 맞는다고는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내 남편 아내는 좋은 성격인가 아니면 나하고 잘 맞는 성격인가 이런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좋은 성격이 잘 맞는 것과는 또 다른 이야기구나. 예, 그러니까 밖에서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집에 와서는 안 좋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네. 맞아요. 제가 이제 그 좀 알고 지내시는 분 중에 이제 김제 미즈노 그 마사유키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네. 트리하우스 이렇게 짓고 나무에다가 집 짓고 사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존경하는 분들의 특징은 남편이 이야기했을 때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고 하는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고 존경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남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분이 치 하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존경했다 하는 사람일지 하더라도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뭐 아내 옆에 있는 아내가 존경할 정도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텐데 근데 밖에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해서 뭐 꼭 그 그렇죠. 존경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츤데레가 갖고 있는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밖에 나가서는 지갑 잘 열고 좋은 얘기 많이 하고 많이 웃어주면은 그렇죠. 존경받을 수도 있고 좋은 얘기 들을 수 있죠. 예. 집 안에선 다르죠. 다르구나.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제가 이건 뭐 극단적인 얘기긴 합니다. 근데 네. 보통 이제 심리학자들하고 철학자가 하는 이야기인데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 한번 자기도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츤데레와 얀데레의 두 종류가 있어요. 두 분의 부류가 있는데 뭐 모든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눌 수는 없죠. 나눌 수는 없는데 이제 심리학자들이 큰 틀에서 뭐 혈액형으로 나눌 수도 있고 막 그렇지만 강박증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히스테리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것은 심리학자인 라캉이라는 사람의 어떤 이론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네. 이제 강박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 자기 표현력이 강한 사람들이 강박증적이고 뭐 그렇다. 그러니까 표현 욕구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히스테리는
자기 표현 욕구는 있지만 표현을 못해서 남의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좀 짜증이 나고 하는 분들이 뭐 히스테리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한민국은 강박증의 남자와 히스테리 여자가 만나서 이룬 사회다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면 집에서 남편이 아빠가 어디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남편은 자기 표현이 강하고 여성은 말없이 바느질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놨던 거죠. 전통적으로? 예,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네. 지금은 안 그렇죠. 네, 지금은 안 그런데 네. 예전에는 어디 여자가라는 것을 뭐 남자가 권력이고 자격증인 것처럼 그랬던 일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젠더적 자격증. 네. 한 정치인이 네. 남자가 무슨 자격증이냐 이런 말을 하셔가지고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대표적으로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강박증적인 남자는 대표적으로 이제 돈주왕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주왕은 이제 문학적인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구 인물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은 되게 이제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우리 뭐 지금 클럽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클럽에 가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박증적인 사람들은 츤데레거든요. 그러니까 겉은 차갑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주왕 같은 사람은 귀족들의 여인들한테 되게 쌀쌀맞게 구는 거예요. 근데 귀족 그의 여성들이 생각할 때 네. 나에게 이렇게 대한 사람은 네가 처음이야. 그러니까 빠져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되게 그렇잖아요. 한 번도 누군가에게 막 이렇게 받들만 받는데 누군가가 차갑게 대하면 새로운 매력을 느끼듯이 호기심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예. 네. 우리 혜정 누나는 어떠세요? 누가 이렇게 차갑게 딱 대하면 잠깐만 말씀 조심하세요. 어떠신 것 같아요? 차갑게 대하면 일단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요. 예예. 이제 어떤 그 상황 그 상대방이 어떠냐에 따라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진짜 호기심 뭐지? 이런 호기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지라고 넘어온 사람이 2,065명이었다고 합니다. 돈주왕한테. 아. 예. 그러니까 주사 왔다. 네. 뭐 했다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뭐지 이 사람이? 당신이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아내가 남편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왜 나한테 이래요? 그러면 뭐 무관심처럼 딱 하고 하니까 처음에는 기분 나쁜 것 같은데 어떻게든 마음을 다시 돌려놓겠어. 나를 좋아하게 만들겠어.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렇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제 돈주왕은 되게 인기 있는 바람둥이가 됐고요. 또 이제 실제 바람둥이가 있잖아요. 네. 돈주왕에 대적할 만한 이 돈주왕은 강박증이라고 그랬으니까 히스테리를 대표할 수 있는 바람둥이가 있는데 진영 씨 혹시 기억나는 바람둥이 있나요? 글쎄 좀 어렵죠. 주위 없어요 주위에. 잘 모르겠어요. 예, 네. 그 18세기에 아예 자기의 바람둥이 일지를 쓰신 분이 하나 있습니다. 베네치아 지금 베니스라고 하죠. 이탈리아 베네치아 베니스에 그 바람둥이 카사노바. 아 카사노바. 맞아. 예, 카사노바가 네. 내생의 역사라고 해서 이제 바람둥이의 역사를 다 기록을 해놨는데 이 카사노바는 실제 인물이잖아요. 122명의 여성들이 이렇게 넘어왔죠. 그러니까 병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돈주왕 같은 경우 그 중에 한 병이실 수도 그럴 수도 있어요. 있죠. 네. 나에게 대한 사람은 이렇게 대한 사람은 네가 처음이야. 뭐 네. 근데 카사노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살에 박사학위를 받아요. 오. 그러니까 되게 천재였고요. 막 그래요. 근데 그 뛰어난 재능들을 바람피는 데 쓴 거예요. 아, 그리고 그것 머리가 참 좋구나. 그러니까 예. 그리고 또 가난한 집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존중받는 것들을 좀 하고 싶었는데 존중을 못 받잖아요. 네. 근데 돈주왕처럼 문학적 허구의 인물이긴 하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좀 이렇게 부러워했으면 좋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자라면 위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귀족들이 어떤 살롱이나 클럽에서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데 매일 남편이 자기한테 함부로 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카사노바는 음악도 잘해, 뭐 예술적인 감각도 있어. 그래 가가지고 그러셨구나. 우리 뭐 예를 들면 부인 너무 속상하겠네. 이렇게 하면 내 얘기를 들어주는 남자는 네가 처음이야. 하면서 그냥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2명이 이제 카사노바에게 넘어가게 되죠. 근데 카사노바가 얼마나 뛰어났냐면 이 엄마라고 하시잖아요. 언어의 마술사예요. 엄마. 네. 네. 근데 그게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해서 종교 재판에 회부가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베네치아에 이제 가면 그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 다리 옆에 이제 감옥이 있는데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5년 동안 살고 있는데 억울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태초로 그 감옥에서 또 탈옥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탈옥할 때도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성들이 이렇게 뽁 빠질 만큼의 멋있는 편지를 거기다 쓰고 오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 피온비 감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딱 탈옥하면서 편지를 남겨놓고 옵니다. 나를 이곳에 가둘 때 나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듯이 나 역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곳을 떠나노라. 이야.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그러면 그 베니스는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 중고등학교 때 베니스의 개성상에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한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의 귀족 여인들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러네. 것이죠. 남자가 봐도 멋있죠. 멋있다. 진짜 네. 멋있다. 예, 네, 그렇게 딱 얘기를 그래서 극명하게 둘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이 츤데레고 궁합이라는 얘기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제 그걸 각각의 부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강박증인 남자와 히스테리인 여자가 만났을 때 잘 살까? 아니면 히스테리와 히스테리가 만났을 때 잘 살까? 강박증과 강박증이 만났을 때 잘 살까? 어떨 것 같으세요? 성격이 이제. 저는 강박증과 히스테릭이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네. 보통 그렇게 만나면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 부부들이 보통의 경우에는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령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소개팅에 나가거나 이제 뭐 손을 보거나 중매를 하든 어쩌든 딱 가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주말엔 뭐 하세요? 그리고 뭐 취미가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저는 취미가 피아노 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 저도 피아노 치는 거 너무 좋아해요. 하면 잘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잘 맞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만나고 나서 보면 아닌 거죠. 그렇지. 왜냐하면 남편이 피아노 들려줄까 막 치면 그렇게 치는 거 아니라니까. 아니야. 그거 아니야.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아니야. 거기서 미가 아니라 미샵을 해야 돼. 그렇죠. 네. 절대 음감인데 내가 당신 그거 아니야. 그래.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강박증적인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을 하는데 나 그림 그려. 너도 그림 그려. 그러면 잘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취미가 잘 맞는데 왜 이렇게 싸우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히스테리와 히스테리가 만났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이제 연애할 때 표현이 안 되는,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 여성 시대를 듣는 애청자들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식당에 갔을 때 둘이 잘 못 고르고 있다 그러면 둘 다 히스테리적인 성향이 있는 거죠. 적어도 받아든다. 예. 나도 맞아 맞은 것 같아 지금. 예, 사장님이 두 번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 한번 의심해 봐야 되고요. 뭐 극장 물론 극단적인 예입니다. 이제 네. 극장에 갔는데 뭐 볼까라고 해서. 뭐 여기 당신이 보고 싶은 이렇게 나왔다면 그렇죠. 서로가 막. 예. 근데 진영 씨가 얘기한 것처럼 강박증 남자와 이제 히스테리와 히스테리가 만났을 때 서로 못 정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거기에 강박증 남자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강박증 남자가 잘 못 정하고 있는데 정리를 확 해버려. 예. 잠깐 네. 차에 타봐. 딱 해가지고 막 가는데 어디 가요? 그러면 바다 좀 가려고. 그러면 내가 못 정하는데 이 남자는 너무 잘 정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죠. 그래. 그러니까 가끔 이제 강박증 남자와 강박증 여자가 만났을 때 매일 싸우죠. 그렇죠. 예를 들면 나 짜장 그러면 무슨 짜장 난 짬뽕인데 이렇게 싸우는데 너희 오빠 너무 멋있다 그러면 네가 살아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안 맞는. 근데 결혼 확률은 히스테리 환자와 환자라고 표현하면 그러겠네요. 네. 히스테리성 성격을 가진 사람과 히스테리성 성격을 가진 여자가 만나면 제일 결혼을 많이 한대요. 그 이유가 왜냐면 서로 헤어지자는 말을 못해서 결혼한대요. 재밌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분이 이런 부부 상담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가장 좋은 건 서로 이렇게 취미적인 것들이 잘 맞아야 되는데 물어봐야 된대요. 취미가 잘 맞는 사람이 잘 맞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독서를 좋아해 하면 이건 받아들이는 걸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난 드라마를 좋아해요. 그러면 또 받아들이는 걸 잘하시고 영화를 보는 거 좋아해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듣고 남들의 이야기에 경청할 수 있는 성격이구나.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스포츠를 보는 걸 좋아해. 그러면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낚시를 하거나 아니면 뭐 글을 쓰는 걸 좋아해 하면 서로 맞는 거죠. 내가 그래. 글 썼는데 읽어줘. 그러면 딱 맞는 거죠. 그래, 그래, 그래. 예, 그래서 우리 여성시대 애청자분들이 이제 부부의 날도 됐으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로 부인이 취미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당신 취미가 뭐야?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나는 영화 보는 거고 아니면 산책이고 이런 거 하면 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니까 내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지.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잘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좀 츤데레라는 개념 그리고 이제 좀 좋은 의미에서 궁합 뭐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예.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예. 우리 교수님은 잘 맞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니, 왜냐면 두 분 다 글을 쓰세요 지금. 아 예. 아, 어? 잘 안 싸우는데요. 딱 하나 싸우는 게 있어요. 뭐예요? 예, 뭐냐면 저는 이제 시를 쓰고 평론을 하는 평론가거든요. 문학 평론가인데 저희 아내는 시를 쓰는 작가예요. 근데 유일하게 이제 자기의 작품을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저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에서는 제가 막 얘기를 안 하는데 저한테 작품 썼는데 이렇게 한번 하면 이제 저는 고민을 하게 거지. 되죠. 어. 평론가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막 이렇게 해서 줘야 되나 아니면 따뜻하게 이야기 되나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는데 따뜻하게 얘기해서 세상에 나가면 사실은 또 안 좋거든요. 제가 엄중한 결과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혹독하게 평가를 해주죠. 그랬더니 저희 짝꿍이 이제 와이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친절한데 왜 나한테는 혹독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예. 제가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은 그 정도로 예. 알아서 정리를 열린 결말 예. 아, 열린 예. 결말로 자, 그러면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재밌네. 강박증과 히스테릭. 네. 그러니까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그런 사소한 부인의 취미 정도는 서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내 남편이 아내가 표현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인지 네. 아니면 어떤 것들을 이렇게 뭐 잘 받아들여야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알면 사실은 좋은 사람보다는 잘 맞는 사람들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도 또 그걸 받고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저만 당해서 그런데 우리 진영 씨는 어떤가요? 예, 시간이 없어서 교수님 이제 고수의 느낌이 나요. 예. 아니 저는 뭐 누가 봐도 약간 자기 표현력이 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강박증에 더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아 보통 이제 아나운서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방송에서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집에 가면 잘 들어준다라고 그런 분도 있는데 그래요? 아니에요. 저는 가서도 얘기해요. 가서도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비교적. 아. 근데 제 와이프는 수용적이에요. 잘 맞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둘은 문제 없어요, 교수님. 우리가 사실. 내 취미도 잘 몰라요. 남편 취미, 아내 취미 진짜 모르겠죠. 예. 잘 조사하셔서 다음에 진짜 궁합이 잘 맞는지 4주 후에 봅시다. 그래요. 자, 2주의 핵인싸는 츤데레였습니다. 예. 지금은 전주 MBC 여성시대입니다.